맛있는 한자 허준탕 사랑의 결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도련님. 다 다인 씨.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. 여긴 어떻게 온 겁니까?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지고 사면 복권 결정이 내려졌어요. 그래서 유배지를 떠나 원래 집인 한양으로 올 수 있었지요. 집안 정리를 마치고 의원을 찾아갔는데 도련님이 한양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정리.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것을 한 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게 한다는 뜻으로 다지런할 종이 다스릴 위자를 써요. 이 넓은 한양에서 날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. 어렵지 않았어요. 허준이라는 명의가 등장했다고 장안의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. 도련님이 절 안 찾으니 제가 찾을 수밖에요. 오, 오해는 마시오. 한양에 자리 잡고 나서 찾아갈 예정이었습니다. 제가 어찌하면 상한 감정이 풀리겠습니까? 흐, 진짜 화난 줄 알았어요? 장난이었답니다. 그래도 조금 섭섭했던 건 사실.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. 아, 제가 경솔했어요. 이제는 신분 차이가 나서 전처럼 허물없이 지내지 못하겠네요. 난 중인 신분인데 다인 씨는 양반 집에 고귀한... 그 말인 즉 거리를 두시겠다 이건가요? 도련님은 환자를 대할 때 귀천을 따져가며 치료하시나요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의술을 베푸는데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럼 사랑은요? 사랑도 계급을 따져가며 해야 하나요? 그건... 계급, 조직 속 지위 따위의 단계, 신분, 재산, 직업 따위로 가는 사회적 위치라는 뜻으로 섬돌계자의 등급 급자를 써요. 도련님의 사랑은 세상이 만든 제도에 굴복할 만큼 허약한 것이었습니까? 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제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다. 다신 흔들리지 않겠어요. 서로 애정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다. 신혼의 단꿈에 빠진 허준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을 맛보았다. 그 단꿈을 깬 건 허준의 아내였다. 유이춘 대감 댁에 가세요. 내 의원 추천을 받아두고 너무 지체했어요. 혼례를 올린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. 전 서방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. 어허, 신혼 재미에 푹 빠진 줄 알았는데. 아내 성화에 못 이겨서 찾아왔습니다. 아내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. 참으로 현명한 부인을 두었군. 슬기롭고 똑 부러진 여성입니다. 게다가 매우 아름답고요. 하하, 발붙일 따로 없구먼. 각오는 되어 있나? 네, 단단히요. 이 나라에 난다 긴다는 의원들이 모인 것일세. 그곳에서 눈껏 뜻을 펼쳐보시게나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은 사람이 허준이 의과 시험에 합격해 내의원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다. 유희춘의 청거로 내의원에 들어간 게 정설이며 시기는 1569년이다. 청거는 과거를 보지 않은 사람 가운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려서 관직에 추천하는 제도다. 이 제도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에 좋지만 부패의 온상이기도 했다. 힘들게 의과 시험을 통과한 내의원 의관들은 청거로 들어온 허준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. 당연히 텃세를 부리는 의관도 있었다. 자네, 이 책을 아는가? 아마도 처음 볼걸? 명나라의 유영이 지은 의학 강목이군요. 읽은 적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현운 7월 13열을 말해보게. 신정, 상성, 신회, 전정, 후정. 정확해. 어찌 그걸 다 암기하고 있나? 비결이 뭔가? 읽고 또 읽는 것이죠. 맛있는 한자 22호 동네 운동의 정답을 알려드립니다.